안녕하세요. 스티브한 그룹의 스티브한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니님 벌써 2023년 네. 네, 다 간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부동산 채널로서 유일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채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연말에 하고 또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뉴스 다섯 가지를 아주 그냥 간추리게 네. 그죠? 중요한 내용들 빡빡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BC주 인구 유입이 무려 이번 2023년 첫 9개월 동안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게 저희가 뭐 이렇게 구글로 알아본 네. 게 아니고요. Statistics Canada. 캐나다 통계청에 나온 자료죠. 네, 맞습니다. 네. 이 15만 명이 거의 코퀴틀람 인구수에 맞먹는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BC 역사상 가장 큰 인구 유입이 있었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덧붙이자면 작년 네. 1월부터 12개월까지의 통계 자료보다 더 많은 게 금년도 그렇죠. 9개월치 15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페이스로 간다면 와, BC주 가장 많이 들어온 그런 해일 네. 거고 또 구독자분이 이렇게 의아하실 수 있어요. 떠난 사람은 왜 안 따지냐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통계청에 의하면 9월까지 BC주에서 떠난 분들은 5,800명 정도 가깝게 다 그렇죠. 캐나다 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매년 이제 2024년, 5년 뭐 등등 50만 명을 드리겠다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진짜 BC가 인기가 있는 그런 주인인 거 확실한 그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인구가 들어온다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치, 수요와 공급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15만 명이 들어오게 된다면 수요는 넘쳐 흐르는데 네.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또 알아봤더니 이것도 BC 하우징. 이게 저희가 막 그냥 구글로 대충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완벽한 이런 기관을 통해서 맞습니다. 자료를 알려드리는데요. BC 하우징에 의하면 한 해 동안 4만 몇천 호가 새롭게 완공이 됐다고 하나요? 지금 수요에 비하면 4분의 1도 되지 않는 공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다 뭐 집 산 건 아니지만 렌트는 그죠? 어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렌트이거나 구입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 렌트도 또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엄청난 인구 유입 네.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주하고 맞아요. 싶어하는 그런 빚이죠. 네, 근데 이게 네. 통계청에서 그걸 확인해주는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주제 또한 인구 유입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밴쿠버에서 스카이트레인이 지금까지는 네 칸짜리 스카이트레인이 다녔다면은 벌써 다섯 칸짜리 스카이트레인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맞아요. 이거 모르는 네.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것도 또 최근 뉴스이긴 합니다. 온타리오에서 제작을 해서 최근에 하이웨이원을 촥 타서 이제 도착을 했다고 네. 하네요. 근데 아마 한국에서 보시는 구독자분들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겨우 다섯 칸짜리가 맞아요. 다섯 칸짜리가 네. 뉴스를 만든다. 그쵸. 그래서 이게 다섯 칸짜리로 늘어난 게 좀 뉴스를 만드는 이유가 지금 네 칸짜리가 80년대, 90년대에 제작된 오래된 그런 스카이트레인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출퇴근 시간 그리고 이제 분비 시간에는 그 네 칸짜리의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지금. 이거 다섯 네. 칸을 통해서 승객들이 25% 정도가 그렇죠. 더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좀 더 쾌적해 줄 수 네. 있겠죠. 또 내부 디자인도 좌석 배치도 좀 다르게 간답니다. 한국처럼 다음역 네. 정보도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원주민 아트도 전시가 된다고 그러네요. 스카이트레인이 그냥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스카이트레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이 다섯 칸이 엑스포랑 밀레니엄 라인으로 우선 테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내년도 후반기에 실제로 저희가 네.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네. 목표는 2028년까지 전체를 다 다섯 칸으로 교체하는 게 목표인데 네. 2028년까지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028년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서리 랭리 스카이트레인역이 완공되는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킹 조지 역이 마지막 종착역이잖아요. 이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드디어 2024년부터 착공이 들어가고 방금 말씀해 주신 2028년까지 랭리 시티 센터죠. 거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두는데 이렇게 다섯 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벌써 이름도 나왔어요, 지금. 그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이었던 서리 킹 조지 역 다음 역 첫 번째 스카이트레인 역 이름은 The next station is Green Timber Station. Green Timber Station. The door is on your right. 아 맞습니다. 예, 정말 네. 우리 한국의 지하철처럼 역 이름까지 얘기해주고
왼쪽 문이 열린다, 오른쪽 문이 열린다 이게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프레이저 하이웨이하고 140 스트리트에 생길 역 이름이 Green Timbers. 네. 그리고 바로 계속해서 얘 사선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Green City로. 그 다음 역 이름은 152nd Street Station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이름에서 벌써 아마 감을 잡으셨겠지만 위치가 152 스트리트하고 프레이저 하이웨이가 만나는 그 지점에 여기 생기죠. 역 이름조차도 그냥 152nd Street Station이고요. 심플합니다. 심플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 다음 역, 새롭게 생길 세 번째 역 이름은 플릿우드 스테이션입니다. 이 동네가 벌써 감 잡으셨죠? 네, 한국분들 많이 사시는 플릿우드. 여기에 또 위치까지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프레이저 하이웨이를 계속 내려갑니다 하고 만나는 지점이 160 스트리트라는 거.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요. 제가 예전 영상 중에 하나 올려드렸던 거죠.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Area. 저희 집을 체크했더니 안타깝게도 1km라는 기운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네. 은근히 또 단독주택이라는 점을 좀 이렇게 또 자랑. 네, 그건 아니고요. 자랑하셨습니다. 조금 벗어났죠, 그죠? 네. 1.2km라고 하셨나요? 1km입니다. 아, 1km. 200m가 모자라요. 거기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는 네. 800m까지 좀 살려줬다는 거. 다세대 확 8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네. 말씀드린 스카이트리 역 반경으로 따지는 거죠? 네. 계속해서 다음 역은 Bakerview 166th Street Station입니다. 네. 이름이 너무 기네요. 이름 너무 길어요. 이거 누가 담당자 나와 이거 진짜. 아, 이제. 근데 네. 벌써 이름에서 또 위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프레이저 하이웨이랑 어디겠죠? 166번 가죠. 맞습니다. 네. 여기에 또 새로운 스카이트레인이 생기고요. 계속해서 쭉 절대 농지를 지나고 골프장도 지나고 쭉쭉쭉 내려가서 첫 번째 역 이름. 아, 이것도 좀 깁니다. 네, 아. 길어요. 네. Hillcrest 184th Street Station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Hillcrest Station으로 알려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역시나 위치가 들어갔습니다. 네. Fraser Highway랑 184 Street, Clayton에 들어서게 될 역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예 동네 이름을 딴 역 이름이 생겼죠. 네, 바로 클레이튼 스테이션입니다. 맞습니다. 프레이저 하이웨이랑 190 스트리트. 그래서 이것도 잘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인마트, 랭리 한남, 랭리 한아름 이게 사실은 랭리라 부르지만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썰이죠. 네, 클레이튼 품고 있는 썰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190도 여전히 썰이 클레이튼이라는 거 또 한번 알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일곱 번째 새로 생길 역 이름은 윌로브룩 스테이션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행정이 196 스트리트. 위치가 프레이저 하이웨이랑 196부터 사실은 랭리로 치죠. 랭리의 첫 새로 생길 역 이름이 윌로브룩 스테이션. 랭리에 사신 분 아마 아시겠지만 윌로브룩 하면 뭐가 그죠? 윌로브룩 몰이 생각나죠. 한인분들도 뭐 많이 가시고 워낙 또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니까요. 맞아요. 그 몰 이름을 딴 윌로브룩 스테이션이 생길 거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드디어 마지막 역인 여덟 번째 종착역 이름은 랭리 시티 센터 스테이션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가 프레이저 하이웨이랑 203이 만나는. 그렇죠. 네. 여기 아마 마지막. 아시는 뭐 거기 뭐 아미 네이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포츠도 유명하잖아요. 몇 년도에 이게 생긴다는 겁니까? 이게 목표가 2028년이죠. 맞습니다. 네. 네. 이게 근데 생기는 스타일이 좀 공정이라 이런 게 조금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지연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2028년이 목표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한 2029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번째 주제는요. 북미 최대 테슬라 서비스 센터가 밴쿠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LA도 아니고 네. 뭐 뉴욕도 아니고 뭐 무려 밴쿠버. 북미에서 가장 큰 서비스 센터. 12만 스퀘어피트 상당의 엄청난 부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12만 스퀘어피트를 평으로 따져보면 3,400평 정도. 와우, 3,400평이요. 네. 그게 그거를 또 밴쿠버 이스트 지역. 네. 여기에 근데 서비스 센터가 이렇게 크면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운전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서비스 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쇼룸도 있고요. 거기에 네. 배송 이런 관련 시설들도 다 같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진짜 밴쿠버에서 네. 진짜 흔히 보이는 테슬라인데 그쵸. 그걸 닮아쳐서 일론 네. 머스크가 여기에 투자를 하네요. 이게 또 건축은 저희가 잘 아는 그쵸. 개발사. BB 인더스트리에서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전기차 오너들한테는 희소식일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뽑아봤고요. 마지막 주제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마지막 주제는 레이미에서부터 아보츠포드까지 이뤄지는 하이에이 원 확장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왔다 갔다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죠. 그죠. 현재 지금 HOV 플러스 전기차 또는 뭐 OK 사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탈 수 있는 HOV가 사실은 216에서 끊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잖아요, 엄청나게. 그렇죠? 엄청나게 막혀요, 지금도. 하루에 거의 8만 명 이상이 그 길을 지금 이용한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216부터 목표가 에버츠포드까지, 그죠? 네. 근데 구체적으로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제 264까지 HOV가 끝나는 게 아니고 264에서 에버츠포드까지 하이웨이 1을 몇 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겁니까? 지금은 현재 4차선인데요. 10차선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왕복 10차선. 엄청난 거죠. 네.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을 2차선 네. 확보하고 네. 그다음에 HOV 그리고 EV 차량 가능한 라인을 하나 네. 그리고 이제 트럭 전용 레인 하나 네.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 하나 해서 총 5개 왕복 10차선. 맞습니다. 네. 이런 거는 전 못 본 것 같아요. 하이웨이 1에서 이렇게 다른 용도를 갖고 있는 레인은 못 본 것 같은데. 저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에버츠포드 네. 칠리박 왔다 갔다 하신 랭리에서 그쵸. 그 이상으로 정말 편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왕복 10차선. 네. 와. 에버츠포드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희소식이지 않을까. 엄청난 희소식이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가지 주제를 정리를 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독자를 위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당첨되시는 분은 50불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댓글로 답을 달아주신 분을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0불 기프트카드 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모두 맞히실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저희가 확장하는 그죠? 하이웨이 1 전용 차선 중에 네. 되게 특이한 게 하나, 그죠?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네, 그런 특이한 이름의 레인. 그렇죠. 아까 뭐 여러 가지 중에 네. 지금 뭐 버스 전용 얘기했고 일반 네. 차선 두 개 얘기했고 그다음에 HOV 전기 얘기했고. 차량하고 네. 하나가 더 있죠. 네. 그래서 이 차선까지 합해서 왕복 10차선을 10차선. 만든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 차선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50분 저희가 쏩니다. 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바이.